안녕하십니까? 2020년 알고 보면 재밌는 생활과 세금. 재미있다. 재밌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알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안부를 묻는 인사말. 또 세 번째는 좋은 성과나 보람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생활과 세금, 좋은 성과와 보람을 갖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주관으로 황선희, 저는 국제동의 자원봉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인생 100세 세대,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는 뭘까요? 건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이죠. 절세를 통한 있는 재산 지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방향과 핵심 포인트는 세법 강의가 아니고 절세 비법과 세무조사 수임대리와 세무상담을 통해 얻은 사례 중심 강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강의는 세무사가 듣고 연구해서 납세자의 절세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영수증 잘 챙기는 방법과 어떠한 경우 세금을 절세하는지, 또 과세 관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또는 실수로 세금 추징을 당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이 안 쓰고 벌어서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이걸 모르고 아버지는 20년이 된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양도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1세대 2주택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 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 단골 메뉴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 취득 및 전세자금 자금 출처 어디서 났을까? 아버지한테 빌렸다. 차용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과연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을 믿어줄까요? 오늘 강의에서 차용증 쓰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니 세무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영수증만 잘 받자. 어느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개인보다 법인사업자는 어느 경우 유리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전 증여로 무려 상속세를 3억 5천만 원이나 줄이는 방법도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억 원을 현금 증여 받고도 증여세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360만 원만 내는 비법과, 또 세금 폭탄 2021년 내년부터 종부세 대비책은 무엇인가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 강의만 듣고 판단은 금물. 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및 공인지부에서 3년 동안 절세 특강, 세금 바로 알고 바로 내기와 알면 돈이 되는 세금 상식 등 무료 절세 특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하므로 세법상 각종 의무상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무료특강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 20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자원봉사단은 최근 6년 동안 3만여 명을 상대로 대학교수 및 병원원장, 대학생, 상공인이소, 사업자단체에서 세금교실 강좌를 무료로 지식나눔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및
경인지보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생활 강좌에서 1만 명의 특강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종로, 서초, 마포, 강동, 중랑, 인천, 고양시, 수원시, 안산, 성남, 화성, 구리 등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저지의 특강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번에는 특별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의 절세를 하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정통 세무사를 만나라. 특히 절세와 탈세를 구분할 모르는 명의대여 무자격자와 비전문가, 유사 세무사와의 상담은 무조건 피하라. 오늘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수증을 잘 받고 미리미리 절세를 위해 준비를 하자. 세 번째, 보유 중인 재산과 소득은 쪼개라. 네 번째, 최고의 절세 달인은 경력과 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수많은 절세 비법을 가지고 있다. 무자격 세무달인은 선무당에 사로잡듯이 가산세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내게 한다. 여섯 번째, 수박을 겉만 보고 구르지 않으려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짝퉁이 아닌 정통 세무사에게 맡겨라. 최고의 절세를 하려면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자단 씨의 2천억 상속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 하단을 보시면은 고경희 세무사 저서 아는 만큼 돈 버는 상속증에서 핵심 절세 노예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기업체를 경영하다가 갑자기 70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2천억이나 되는 재산을 김자단 씨가 사망 후에 상속인 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고 세금을 체납하게 되고 40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체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세청에서는 공매, 충당, 고지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상속세의 절세 왕도는 사전에 세금 계획, 텍스 플레이닝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최고의 절세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국세 공무원이 쓴 거죠.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 또는 주위 사람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뭐 대부분 보면은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미리 상담을 했다면 절세 방법을 알려주셨을 텐데 모든 행위가 끝난 뒤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최고의 절세는 정품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는 화면에 보는 책이 조세법전, 또 양도소득세 완전분석, 2020년 상속증여세, 2021년 확 바뀐 세금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이런 책들 우측에 보실게요. 세무사인 세무 전문가는 4,000페이지가 넘는 조세법전과 2,000페이지가 넘는 실무서,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문을 대리하고 있다. 올해 여기 있는 책들이 다 모두가 세무사가 이렇게 만든 책들입니다. 35년 전에 8년 자격농지, 35년 전에 8년을 자격한 것을 입증을 하는 방법, 2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농지를 8천만 원 양도세 소득세 감면을 8년 자격지로 봤는데 증빙이 없었죠. 당시 결혼할 때 사진 4장과 이분이 그 이장일을 본 이장일지 5장을 가지고 8천만 원을 소득세 감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시에
부부 공동 명의 양도소득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더니만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이 나중에 남편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무자격자 상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2021년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있어요. 올해 신방수 세무사의 2021년 확 바뀐 세금, 벌써 세무사가 이런 세금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보시죠. 연도 2020년도 2021년이고 전년 대비 주택 하나,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시지가는 10억씩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내년이 되면은 2억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택 두 개를 공시지가 20억짜리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24억 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이 늘어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주택 두 개를 남편 단독명의로 했을 때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는 1,338만 원이지만 내년은 3,996만 원으로 2,600만 원으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채씩 각자 단독명의로 했을 때 부부가 각자 한 채씩 이렇게 해서 명의를 각자 했을 때 이때는 남편 아내 따로따로 종부세를 내게 되죠. 합쳐서 올해는 384만 원을 내년에는 792만 원을 408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부가 둘째 모두를 공동명의, 2분의 1씩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올해는 468만 원, 내년에는 1,584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표가 아니죠. 많은 분석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신방수 세무사가 책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세금이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2번을 선택하겠죠. 부부가 각자 명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나요? 잘못 낸 세금은 어떻게 납부가나 돌려받나? 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통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를 맡기지 않았다면은 뭔가 양도세를 많이 난 것 같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정통 세무사를 다시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모든 세목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금 최고의 절세 왕들은 뭐라고 했죠? 영수증을 빠짐없는 시 여러분들은 챙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목별로 볼게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두 번째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세 번째 법인이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여기를 보면은 우측에 부가세는 매입세, 필요경비, 또 송금 이런 것들이 다 영수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빠짐없이 챙겨만 주시라 그러면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시간에는 이 편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가세 납부세 계산 흐름도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를 잘 받고 또 대손금이 났을 때는 대손세액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규영수증은 뭐가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정규영수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에서 매입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 증만 이용해도 10%를 매입세금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임직원 식대, 회식비,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영수 증을 사용만 해도 10%의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고 소모품이나 비품 구입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해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애경사 현금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또 화환이나 조화 때는 반드시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을 때 대신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과 명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사업자 등록 반드시 본인 명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지필려면 큰 피해를 받는다. 명의 대여 사업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건강보험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 못 낸 경우 소유재산을 압류당하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올해 7월부터 차명계좌 등 금융거래 분석 시범 운영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8월부터 본격 가동. 세정일보 기사 제목 7월 20일자입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차명계좌 금융정보를 입력해서 NTIS 과세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금융거래 분석한 다음에 분석 결과 뭐가 나옵니까? 정규증빙거래, 공과금동, 친인척거래 이런 걸 통해서 매출리가 혐의까지 찾아내는 빅데이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2년 동안 세금 11억을 포탈한 경우 치과의사가 2심에서 징역 집행유예 이렇게 특정범죄 가중처벌까지 조세범 처벌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유모 씨에게 이렇게 벌금 7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명계좌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꼼짝마 명의대여 클린 세무사 캠페인 전국 단위 퍼진다. 2020년 5월 9일 세정일보 기사입니다. 30년 된 회사가 설립자가 70세에 사망했는데 주식이 2만 주였습니다. 일주당 평가를 해보니까 주당 30만 원, 상속 재산 가격이 60억에 달합니다. 자, 여러분은 세무 상담을 누구 하고 있나요? 대처대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결산 끝나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가지금과 이익잉여금 얼마나 계산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지급 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인건비는 세법에서 인정 못 받고 4대 보험 납부하니 현금 지급하고 가지급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명의대여는 안 돼요. 세무상담은 세무사에게 맡겨라. 이렇게 한국세무사 고시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손익계산 구조입니다. 자, 좌측에부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 판매 관리비. 네, 중에는 1번부터 25번, 27번. 이렇게 보면은 빼곡하죠. 자, 정품 세무서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적격 증빙 없으면은 증빙 불비로 인정 못 받는다. 점심 식사는 물론 지하철 택시를 탈 때 어떤 팀원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모두가 판매 관리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득을 저조하다고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얘기는 벌써 20년이나 했던 얘기들입니다. 소득률 저조, 소득금액에서 매출액을 나눈 겁니다. 이게 소득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서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소득률 저조하다고 세무조사를 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가 발생했으면은 적자 신고를 하는 것이 성실 신고다. 이게 제가 2월 달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병원 원장님과 교수들을 세미나에서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적자가 발생했으면 적자 신고로 하는 것이 성실 신고다. 자,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율은 7단계의 누진세율,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네, 과세표준이라는 의미는 결국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1년에 버는 돈,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더니가 유리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보시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총수익금액인데 여기서 필요금리를 뺀 것이나 그냥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억 1천만 원 공동사업을 할 경우 절세 효과입니다. A는 C는 단독으로 했더니만 세금이 무려 1억 7,8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B는 1억 5,500만 원. 이래서 절세 효과는 2,600만 원이나 된다. 주의할 것은 투자와 소득 분배 정확하게 해야지 조세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인사업자와 소득세가 많으면 법인전환을 하라. 하단에 보시면은, 자,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실까요? 과세표준이 2억일 때 세율은 38%입니다. 소득세가 5,660만 원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강화. 2,000만 원 이하 과세로 전환했죠. 올해부터 오피스텔 원룸을 주택임대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도 고려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소득금액, 피부양재소 제일이기 때문이다. 지역가 입주로 전환 건물료가 많이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우리 지병근 세무사가 아주 책도 잘 썼지만 강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개업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권을 주게 되고 권리금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또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소득세를 절세하자는 얘기입니다. 권리금 영업권, 3억 권리금을 정부에 반영했을 경우 90% 이상은 대부분 반영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 자, 어떤 정도의 효과냐. 5년간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해서 소득세 세율이 30%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입니까? 3억에 30%, 9천만 원이죠.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9,900만 원. 3억의 권리금을 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장부에 반영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세무사를 찾아가서 권리금을 장부에 반영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죠. 시작할 때 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매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똑같이 3억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가가상각비를 통해서 9,900만 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크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태까지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